볼륨메트릭 포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씬을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바닥은 큐브 박스를 깔고 메가스캔에서 이런 타일맵을 받아서 넣어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타일링 수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바위들은 모두 하나의 같은 종류의 바위인데요. 메가스캔에서 이렇게 생긴 바위를 다운받아서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엔진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캐릭터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아웃라이너를 보면 큐브 박스랑 바위 메쉬를 배치해서 배경을 구성한 것을 볼수 있고, 조명은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사용했고, 하이트 포그와 포스트 프로세스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이트 포그에서 만진 옵션은 딱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이트 포그에서 볼륨메트릭 포그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어야 하고요. 볼륨메트릭 포그를 체크 해제하면 바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밑에 스케터링 디스트리뷰션은 볼륨메트릭 포그를 만들기 위한 필수 옵션은 아닌데요. 수치를 낮추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산란이 되고, 수치를 올리면 주로 빛이 강한 부분에서 산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는 직접 수치를 조절해 보면서 현재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값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옵션을 꼭 만져야 하는 경우는 볼륨메트릭 포그를 바로 옆에서 봤을 때인데요. 스케터링 디스트리뷰션 수치에 따라서 측면에서 볼륨메트릭 포그가 잘안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적절한 값을 판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메트릭 포그를 만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봤던 볼륨메트릭 포그를 체크하는 이 체크박스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라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하면 볼륨메트릭 스케터링 인텐시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볼륨메트릭 포그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보여지게 할지를 이곳에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하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볼륨메트릭 포그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수치를 올리면 엄청 강하게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옵션은 캐스트 볼루메트릭 섀도우인데요.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체크되어 있지만 스팟 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에서는 이것이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포인트 라이트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요.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이것을 체크 해제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메트릭 포그가 모든 메쉬를 관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볼륨메트릭 포그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옵션이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하이트 포그에서 볼륨메트릭 포그를 체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각 설치된 조명에서 볼륨메트릭 스캐터링 인텐서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옵션은 캐스트 볼륨메트릭 섀도우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체크되어야 볼륨메트릭 포그가 벽을 관통하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장면의 분위기를 위해서 만진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그 컬러는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조절을 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화이트 포그에서 컬러를 만져줄 수도 있지만, 저는 라이트로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스 앵글을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라이팅 인텐서티를 30으로 조금 높게 올려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태양의 간접광이 강하게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기본값으로 하면 간접광이 약하게 먹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볼륨을 올려서 좀더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레이트레이싱 모드로 바꾸면 아까 캐스트 볼륨메트릭 섀도우를 껐을 때처럼 볼륨메트릭 포그가 벽을 다 뚫고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언리얼 엔진이 5.31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명령어가 추가되었습니다. r.볼륨메트릭 포그.인젝트레이트레스트라이트를 1로 해서 활성화를 해주면 이렇게 레이트레이싱 조명을 사용을 할 때도 볼륨메트릭 포그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스 라이트의 가장 강점은 그림자를 조금 더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